지금부터 대한민국 고용주절의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입기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차이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고엽제로 유명을 달리한 전우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장중계 출장 청산했습니다. 독일 지부 이완수 주장님 청산했습니다. 캐나다 지부 김정현 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임원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선진 이사님과 감사님들 모두 일어서 주시오. 제가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강일호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17개 지부장님들 모두 일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오. 처음 음보고를 안 입으니까 좀 늙어보이는 것 같아요. 네, 더 이뻐요. 음보고를 안 입으니까 이쁘고 점잖하시고 인격이 아주 좀 확 튀어나가고 얼굴도 환하고 아주 멋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복 대신에 이제 우리 제가 입은 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우리 회원들까지 다 복장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한 구협재 전원회원 및 총회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구협재 전원회 제22차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특히 유족 승계 문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부장님, 지회장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는 금년 안에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슬기롭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구협재 전회를 만들어 갑시다. 일부 회원이 아닌 전원들께서 마치 현 집행부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신문과 방송에 말도 안 되는 제보를 하고 그것이 방송되면서 많은 오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절대 투명하지 않은 사업, 원칙에 벗어나는 행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 대회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가보훈처 장관님, 내외 기빈 여러분과 구협재 회원 및 총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노력하고 다 같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구협재 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우리 단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 기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민성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고역제 전의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총회 준비를 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베트남 고역제 피해자 여러분들, 동행 달린 주성님을 비롯한 사절단,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험형 초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 말씀 드립니다. 고엽제 전원회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의 참전에 목숨 걸고 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과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공헌을 기르고 합당한 예우를 드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침세망과 담당함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추가하여 보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해 인천 보훈병원을 개원했고 원주 보훈요양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회원 화합과 복지는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 국가 본처 역시 호흡과 독립, 민주를 아우르는 포용과 균형의 보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정기총회를 계기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고엽제 전회가 되길 바라며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김 회장님은 월남 그 중장 출신입니다. 서리스타 출신에서 베트남 피해자회 회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통한 수송 중대국의 김주민 작가님과 국교부장 김유신 부장 김주민 대역 thưa quý vị khách quý hôm nay tôi rất vui mừng được gặp lại các bạn những người đã gắn bó đồng hành cùng chúng tôi ngay những ngày đầu khi ba ba mới ra đời như vậy trước hết tôi xin cảm ơn ban lãnh đạo cao ba đã tạo điều kiện cho tôi gặp lại các bạn ở đây hôm nay và cho phép tôi đến dự phát biểu tại đại hội quan trọng của các bạn. Tôi xin chúc sức khỏe tất cả các quý vị có mặt ở đây hôm nay và chúc đại hội của cao ba thành công tốt đẹp. Kính thưa các bạn, từ khi thành lập đến nay trải qua nhiều thử thách, cảm ơn ông đã không ngừng đóng vai trò Hoàng Kỳ Xuân, Phó Giám đốc, 그리고 피우진 장관님, 내외 기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바와 카오바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저에게 축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가본처 피우진 장관님을 참석해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한민국 고엽제 전회의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회는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을 지나면서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효과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고엽제 시행자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인주전회의 조직관리 및 활동은 우리 바다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거인주전회 계속해서 국보라고 성공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고엽제 전해와 과반은 고엽제 피해자 및 희생자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엽제 전해는 과반가 2004년 설립된 후 많은 단체들과 최초로 손을 내밀던 단체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단체의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고엽제 전회에게 마음의 감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앞으로도 두 협회 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하고 더 긴밀하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피우진 장관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엽제 전회와 바바 간의 발전은 양국의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우애관계를 증진시켜 세계적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한 전쟁의 투쟁 운명에 다음 의미를 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엽제 전회와 바바 관계가 앞으로도 강하게 발전할 수 있게 의논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있는 고엽제 전회 베트남 주부가 바바와 함께 양국 간의 고엽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엽제 전회와 바바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간의 고엽제 피해자들의 더 많은 도움을 지원할 수 있고 특히 양국 국민과 베트남과 한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피우진 장관님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고엽제전회 피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